찬영방 없어요? 어, 찬영왕 없대. 다 팔렸대. 찬영이는 걔 구라. 나 찬영이란 이름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어. 아니, 여러분, 대박사건. 오늘 영상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포켓몬빵 없이 포켓몬 스티커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뮤 아니야? 뮤네. 오! 안녕하세요, 님티미들. 여러분, 저 격리 끝났어요. 근데 사실은 3일간 더 했어요. 격리를 하고 나서 3일 동안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그러시길래 그 이후 3일까지도 전파력이 있을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나는 뭐 직장인도 아니고 집에서 촬영할 수 있는 유튜버인데 그래서 뭐 조용히 가만히 집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냥 격리 뭐 다를 게 없었어. 그냥 내 일상이었어. 누가 격리 어렵다 그러는 거야? 그냥 내 일상이던데 뭐 다를 게 없어. 진짜 아팠던 거 빼고는. 그리고 불편한 것도 없었어. 근데 그래도 불편한 걸 꼽으라 그런다면 나는 7일 플러스 3일을 더했잖아요. 나도 포켓몬빵 사러 가고 싶은데, 나도 포켓몬빵 사가지고 스티커 깡하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었어. 나도 하고 싶었어. 그래도 오늘은 격리가 끝난 김에 우리 동네 포켓몬빵 찾으러 다니기 모험 대작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나는 남들 다 재미 보고 있는 포켓몬 깡을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서러웠어. 그뿐이야.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동네 곳곳 다 싸돌아 다녀가지고 한번 포켓몬 깡을 찾으러 다니는 모험이 되겠습니다. 나 격리 끝나고 처음 밖에 나가는 거야. 그 영광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겠어. 영광인 줄 알아? 나랑 데이트야, 데이트. 그리고 저는 오늘 머리를 감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계셨죠? 아, 근데 너무 초췌한가? 괜찮아, 난 아팠으니까. 대박, 나왔다. 내가 나왔어. 10일 만에 외출이야. 나 진짜 개찐따인 게 뭔지 알아? 사실 아까 현관문에서 좀 쫄았다? 10일 만에 나가는 거다 보니까 좀 쫄았어. 나 너무 개찐따지 않아, 진짜? 별거 없네? 별거 없어? 일단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GS부터 갈 거예요, 여러분. 아, 어, 깜짝이야. 오씨, 옆에 사람 있었어. 어, 너무 오랜만에 사람 봐. 어, 깜짝이야. 얘들아, 나 너무 찐따 같니? 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약간 진짜 조금 부작용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진짜 너무 오마 같나? 왜냐면 나는 진짜 격리 이전에도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사람을 잘 안 만나. 좀 낯설다. 아, 이 공기 너무 낯설어. GS. 안녕하세요. 물어봐야겠다. 근데 뭔가 지금 다들 포켓몬빵 찾고 있긴 한데 그냥 여기서 포켓몬빵 있냐 한번 물어보겠어. 혹시 여기 포켓몬빵 있어요? 더 나갔어요? 언제 들어와요? 시간은 내일 달라.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뭐지? 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쪽팔리지? 원래 옛날에 브이로그라는 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요, 길거리에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몇 없었을 때 있지. 삼각대 들고 다니는 사람 막 혼자 떠들면서. 진짜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4년 전? 근데 나 유튜브 초창기 때 나 그냥 진짜 다녔거든요. 나 맨날 카메라 들고 혼밥하러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 옛날에. 나 브이로그 막 촬영했었을 때 아웃백에서도 혼밥했고, 옛날에 진짜 혼밥이라는 게 별로 사람들이 자주 하지 않았을 때였어. 난 그때 그냥 진짜 다 했었거든? 남들이 날 쳐다보든 말든 와이파이 이러면서. 근데 너무 부끄러워. 야, 이거 부작용이다. 아, 포켓몬빵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한두 번째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야, 근데 너무 좋다. 아, 바깥 공기 최고네. 아, 이 미세먼지 바로 이거야. 아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동네에 새로운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어. 기다려, 문줄 내려가줄게. 나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 귀엽다, 실제로 보니까. 아니, 제 조카 승우승리 있잖아요. 승우승리도 우리 오빠한테 포켓몬빵 사달라 그랬나봐. 나도 어렸을 때 포켓몬빵 고우스빵이랑 초코롤빵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 내가 좋아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오빠가 전화해서 나랑 옛날에 내가 그 빵 너무 좋아해서 나랑 스티커북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50몇 개? 다 모았었대. 근데 그 기억이 나긴 해, 어렴풋이. 엄청 많았어, 스티커가. 아, 그거 갖고 있을 걸 존버했어야 했어. 모든 거 다 존버해야 돼. 지금 그게 얼마야, 지금. 근데 제가 여러분, 사실은 전 이렇게 포켓몬빵이 핫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우리 집 앞에 아까 갔던 그 CU에 초코롤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샀지. 근데 그때도 약간 사람들이 많이 살 때긴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사실 나 한 개 더 사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 양보하려고 한 개만 샀거든. 그래서 그걸 초코롤빵을 먹었다? 근데 약간 기억이 미화됐나? 초코롤빵 너무 부실해요, 크림이. 그리고 스티커 듣도 보도 못한 자포켓몬 나왔는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일단 고이 모셔두고 있긴 해. 근데 고우스빵은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다. 고우스빵이랑 파이리빵 한번 먹고 싶어요. 그 핫소스빵? 그리고 좀 몇 개 얻으면 우리 승우승리 좀 보내주려고. 자꾸 노래를 부른대, 아빠 보고 사달라고. 여기도 포켓몬빵 품절.
없어. 당당하게 저기 혹시 포켓몬빵 있나요? 라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몇 명 있었어. 부끄러워서 묻지 못했어. 어떡하지? GS. 전 여기서 신기한 거 많이 사요. 있을지도 몰라. 근데 뭐야? 아 이거 화이트데이였나? 발렌타인데이였나 그랬지? 나는 이따 걸렸는데. 죄송해. 왕재수. 사장님 혹시 포켓몬빵 없어요? 포켓몬빵 없어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다 나가지 빨리. 그런 순간 없어요. 아쉽다. 감사합니다. 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저희 옆 동네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동네마트. 아니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동네마트에 있다고. 도대체 어디? 여기 편의점 사람이 있네. 아씨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포켓몬빵 없어요? 네. 찬영아 없대. 다 팔렸대. 찬영이는 걔 구라. 나 찬영이란 이름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어. 사람이 좀 있길래. 아, 나 이렇게 걔 찐따댔지? 나 이러지 않았는데. 내 나이 27인데 다 없다 하니까 뭔가 심적으로 자신감이 좀 사라졌나 봐.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찬영이를 썼다. 제가 옛날에 친구가 저희 집에 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가 너무 고픈가 새벽에 뭐 사 먹으려 편의점에 갔다? 갔는데 우리가 너무 집은 거야. 바구니 속이 거의 한 4인분 만이야. 사람은 2명인데 그래서 우리 너무 쪽팔려가지고. 원래 돼지들은 돼지인 걸 들키기 쪽팔려.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그래서 수빈이 언니는 언제 온대? 아 수빈이 언니 이거 먹는데? 아 그래? 이러면서 서로 눈 마주치면서 겁나 연기하면서 샀다? 막상 그 직원은 아무 생각 없었을 텐데. 그래 안 했다고요. 어쩌라고요. 어쩔 TV. 그래서 찬영이라는 사촌동생을 만들어서 내가 대신 사다주는 척 그렇게 한번 연기를 해봤어요. 아, 대박. 제가 지금 제 동네 당근마켓에서 포켓몬빵 파는지 보고 있었거든요? 갤럭시 S7 팝니다. 포켓몬빵 덤. 미친 거 아니야? 바로 사야지. 바로 사야지. 뭐 하는 거야? 바로 사. 와, 보면 다 포켓몬빵 산대요. 17,000원 뭐야? 너네 허니버터칩 알지? 그게 이 포켓몬빵처럼 진짜 난리였어. 진짜. 이거 제2의 허니버터칩이네. 대박이다, 씨. 일단 몇 군데만 더 돌아다녀볼게요. 혹시 여기 포켓몬빵 없어요? 두 개쯤도 와요, 하루에. 와. 이상 안 와요, 근데. 온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잖아요. 가위바위보. 온 사람들께 가위바위보예요? 아 치열하다. 세 명이 왔다고. 세 명이 가위바위보. 아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미진아. 없대.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 동네 뭐야? 개쩌는 동네네. 이거 트럭 잡기 진짜 힘들거든요. 사장님 혹시 명함 있으세요? 명함 없고 이거 찍어 가는데. 아 찍어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예. 포켓몬빵은 얻지 못했지만 사장님의 번호를 겟했다. 이야말로 개쩌는 날 아닌가. 뿌듯하고. 나는 포켓몬빵이 아니고 트럭 치킨이랑 트럭 바베큐를 만날 운명이었던 것이야. 그럼 됐어. 너무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 낯설구만. 여러분 제가 어제 그렇게 실패하다가 그렇게 끝내는 게 영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포켓몬빵 없이 포켓몬 스티커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겟해봤습니다. 짜잔! 짜잔! 포켓몬 빵이 아니지만 피카츄가 그려져 있는 포켓몬스터 스낵이에요. 이거 한 번쯤은 편의점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포켓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래요. 지금 저처럼 엄청 많은 분들이 포켓몬빵 한번 사고 싶은데 못 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약간의 대리만족을 하고자 구매하는 건가 보더라고요. 여기 안에도 스티커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뜯어볼게요. 나 이것도 한번 사먹어야지 사먹어야지 했는데 굳이 내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은 그거 뭔지 알지? 약간 짱구 초코비처럼. 네, 이것 때문에 사게 되네. 포켓몬이 그려져 있는 이거 뮤 아니야? 뮤네! 뮤가 그려져 있는 과자 봉지인데요? 피카츄 모양이야. 피카츄 모양 초코콘인가 봐요. 마니까 이거 딱 무슨 맛인지 딱 알 것 같지? 메이플콘 있잖아요. 맛 메이플콘에서 초코맛 나는 그거예요. 딱 너라도 대리만족을 해보자. 스티커야? 어머 스티커 여기 있었네. 스티커가 봉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꽉 안에 있습니다. 아이 귀여워! 피카츄 그려져 있어! 귀여워! 됐다. 오! 포켓몬 스티커 나왔어. 근데 문제 알아? 얘 누구야? 여러분 뒤에는 일본어가 적혀있어요. 근데 이거 무슨 캐릭터일까? 요 아이가 포켓몬스터의 조로아쿠라는 포켓몬스터예요. 도깨비 여우 포켓몬. 무게는 81.1kg이래. 뭐 이런 게 나와있네. 다른 거 뜯어보자.
헐. 여기 이거 보여? 이 스티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여기 피츄 있다, 피츄. 그 피츄 귀여운 애 있잖아요. 피카츄 동생인가 아무튼 그 애 있잖아. 얘도 있어. 근데 포켓몬 세대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포켓몬빵 옛날 포켓몬빵 다시 돌아온 거잖아. 그러면 그 포켓몬 스티커에는 1세대 포켓몬만 들어있어? 아니면 지금 포켓몬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거 궁금하네. 지금 이 포켓몬 과자 안에 있는 포켓몬 스티커는 지금 포켓몬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최신인 것 같아. 얘는 포켓몬스터 닌피아라는 애래요. 나 솔직히 얘도 처음 봐. 여러분들은 좀 아시나? 닌피아 아세요 여러분? 귀엽게 생겼네. 이거 이제 스티커북이나 휴대폰에 딱 붙이는 게 국룰이거든. 대박! 여러분 여기에 피츄도 있고 리자몽도 있고 이상해 씨도 있어. 아 나 이상해 씨랑 피츄랑 뮤도 있네. 이상해 씨랑 뮤랑 리자몽 피츄 갖고 싶다. 심지어 이게 오! 여기도 스티커 종류가 40종이래요. 피카츄도 있나 본데 여기에? 근데 왜 여긴 안 적혀있지? 야 얘 이름 뭐냐? 로사랑 같이 생기는. 나 이거 스티커 갖고 싶다. 피츄가 너무 귀여워. 나 피츄 좋아해. 너무 귀여워 피츄. 이 스티커 다 있어가지고 저처럼 포켓몬빵 정말 열심히 찾고 있는데 못 찾으신 분들에게 한번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겸 찾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스티커 있다고 곧 있으면 대란나는 그런 거 아니겠지? 그럼 오늘의 경리풀린김에 포켓몬빵 찾으러 다니기 모험 대작전은 실패했지만 나도 언젠간 기필코 살 거야!